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봄이 왔지만 여전히 쌀쌀한 3월입니다. 날이 풀리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따뜻한 기운이 물씬 풍기면 좋을 텐데, 지난 몇 주 동안 싸늘한 날씨만큼이나 마음 아프고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답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한동안 SNS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사실상의 사회적 타살 앞에서 할 말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가 또 그 사연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다들 외롭고 고독한 시대에 갔습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어딘가에 접속이 되고 노출이 되는 시대인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책다방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여러 문제들을 붙들고 오랫동안 고민해온 연구자 엄기호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최근작 두 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두운 주제지만 좀 밝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안고 계신 분이라서 저희가 사실 녹음을 해보니까 한 해 분량으로 나가기는 좀 아까워서요.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2회에 걸쳐서 엄기호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회로 주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북토크에서는 엄기호 선생님 모셨고요. 엄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황정원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맨날 너무 유명한 저자를 모셔서 소개 없다고 그냥 넘어갔더니 네. 누군지 모르는데 왜 자꾸 소개를 안 해주냐는 청취자 이 반응이 있어서요. 오늘은 한번 이 책 표지에 엄기호 선생님 양력을 차분하게 읽고 시작했으면 하는데 황정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할까요? 네. 네. 단속사회 책 단속사회 날개에 있는 양력이고요. 엄기호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1971년에 태어났다. 울산 귀퉁이에 있는 시골에서 쭉 자랐다. 2000년부터 국제연대운동을 하면서 낯선 것을 만나 배우는 것과 사람을 평등하게 둘러앉게 하는 모름의 중요성을 배웠다. 답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묻고 또 묻는 것이 이번 생의 이유라고 여긴다. 삶이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분석될 수 있다기보다는 삶이란 우연이며 글과 말은 그 아이러니와 역설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 단속사회도 이 생각의 연장선에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지구 어느 한쪽 귀퉁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사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는 학생뿐 아니라 두루두루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닥쳐라 세계화,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등이 있다.
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읽은 거 처음인데 네, 듣는 엄 교수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민망하네요. 본인이 직접 쓰시고. 아, 우리 제가 쓴 거라고 앉혀놓고 읽는 게. 전 읽으면서 이거 차라리 엄교 선생님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건 너무 심한. 그러니까. 아예 네. 그냥. 지구 어느 한쪽 귀퉁이였으면 좋으시겠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 지금 제 생각은 유럽은 아니고요. 네. 동남아시아 아니면 네. 뭐 남미 정도가 좋을 것 같아.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네. 언젠가는 이렇게 네. 한번 해보고 싶으신. 네. 손님은 한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도 와도 되고 네.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와도. 되고. 사실은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리조트였는데요. 지구적으로 이 집값이 비싸지면서 점점 축소가 돼서. 리조트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어요? 옛날에 그 아주 쌌습니다. 옛날이라 하시면 언제 말씀하시는? 15년 전에. 처음 이 꿈을 가졌을 때에는 아주 쌌습니다. 아주까지는 아닌데요. 네. 이제 그때 뭐 예를 들면 태국 같은 데도 그 산 놓고 물 건너가야 되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아직 뭐 지금도 남아는 있지만은 워낙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하는 바람에 이제 없어지고 뭐 글로벌 부밍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꿈 정도는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그때 꿈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냥 게스트하우스 정도. 네, 이제 점점 작아져가지고. 네. 더 지나면 게스트하우스도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구 어느 한쪽 귀퉁이에 나만의 방을 운영하며 사는 꿈. 나만의 방이라도 있어야 되나? 나만의 방이. 네. 책 나와서 인터뷰 많이 하고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신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경향신문에서 이 뉴 파워 라이터로도 뽑히셔가지고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네, 사실 뭐 책 나고 난 다음에 그 인터뷰가 많기는 한데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강의 요청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바쁘지는 않고요. 개강해서 바쁩니다. 아 강의하시는 거죠 이번 학기에도. 네, 그런데... 그 제 책 제목이 그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잖아요. 네. 그 원래 그게 제가 아는 한 교사도 개학이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거기서 착안했던 거였거든요. 교수는 개강이 두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강사도 그래요, 개강이 두렵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 강의할 때 지금 뭐 5년 넘게 시간 강사하고 하는데 아직도 전 강의 갈 때 되게 진짜 무섭거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게 무서워가지고 강의 준비하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 반응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생각 그게 더 바빠요. 그 몇 시간이나 강의하세요 이번 학기? 대학원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학부 세 개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두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제 2개씩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저는 선생님 올해부터는 가급적 대학 강의 하지 않으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지내면서 다음 학기부터는 좀 학부 강의는 뭐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줄이고. 그 좀 다르게 사람들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뭐 아줌마들부터 시작을 해서 주부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뭐 좀 다른 형태로 강연 같은 강연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 제가 여기 그 파주에 와가지고 파주에 그 학부모들이랑 같이 7번에 걸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도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울산이랑 뭐 다른 지역 뭐 이제 이런 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강의 가다가 어떤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길게 한 네 번씩 이렇게 만나는 식으로 그 강의를 저는 이제 강의를 한다기보다 이제 같이 공부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런 걸 해봤더니 사실 이렇게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언어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그 말과 표현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한번 좀 늘려봐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네. 말이었습니다. 그 어떤 일반인 청중들한테는 되게 기쁜 소식이네요. 네, 대학에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강의하던 엄교 선생이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는 거 되게 기쁜 소식인 것 같고요. 엄교 선생님, 우리 라디오 책다방에 우리 두 번 나온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최초. 네, 거의 최초로 이 두 번째로. 영광입니다. 지난번에는 물론 주로는 이 한윤영 기자 책 네, 네. 일종의 지원 사격을 하러 나오셨고 오늘은 이제 본인 책을 직접 들고 나오셨는데 책도 이제 두 권. 그 사이에 벌써 두 권을 내신 거죠.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하고 단속사회 이 두 권 내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두 권을 중심으로 주로 얘기를 할 텐데요. 박사 논문을 두 권으로 푸신 책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권이 한 권은 주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는 좀 사례 위주의 예.
네,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의가 많은 책. 이걸 먼저 읽고 나서 단속사회를 읽으니까 이건 좀 어렵다 약간.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단속사회는 이론적 배경을 주로 책으로 옮기신 것 같고 맞습니까? 예, 그 제 박사 논문이 그 단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박사 논문 자체로 보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가 이제 현장 그 이제 인류학에서 쓰는 표현들은 이제 에스노그라피 그 현장 기술지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라고 볼 수가 있고 단속 사회는 그 앞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이제 또 논문 또 이론적인 얘기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썼는데 그게 A4지로 아마 한 5장, 10장 정도였어요. 그걸 그 여기 책 한 권 분량으로 네, 편집자가 그 엿가락 늘리듯이 늘려가지고 책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편집자가 늘린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중간중간 그 이후의 변화들 그다음에 재밌는 사례들을 훨씬 많이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단속사회에도. 그 사실 이게 그 한 권으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한 권으로 내면은 그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를 낸 출판사랑 편집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그 교육 문제와 그 학교에 그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단속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사회론 같은 이야기가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초점이 흔들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쪽 출판사에서 했던 얘기였고 또 동시에 사람들이 그 사실 제 박사 논문 쓰는 동안에 그 지도교수들 있잖아요. 그 지도교수들 또 한 얘기가 이게 어디 학교만의 얘기냐. 우리 사는 게 다 이런 얘기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빼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학교가 아니라 그 우리 전체 사회가 이제 좀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걸로 책을 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이해관계라 그래야 되는 관심은 그게 이제 맞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좀 초점을 분명히 해서 가자. 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졌었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편집자가 처음엔 좀 황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책 그 제 박사 논문이 400페이지 조금 뭐 아무튼 뭔지 그 정도 분량인데 거기에서 통째로 다 저기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고 하고 그 A4지 5장에서 10장밖에 안 되는 이론적 배경을 들고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됐으니까 편집자는 좀 많이 당황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는 주로 학교 현장 얘기가 된 거고 네. 단속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사회보다 훨씬 넓은데 네. 근데 뭐 아파트 문제라든지 네. 인터넷이 주는 영향이라든지 네. 사회 전체를 좀 조명할 수 있는 책이 되긴 된 거죠. 예, 네, 그렇죠. 그 애초부터 사실 그렇게 기획을 하고 시작한 거고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이론적 배경을 그래서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만약에 이제 다른 식으로 썼으면 아마 그 교육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론적 리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또 이제 또 우리 저희 지도 교수였던 분들의 의향도 이제 사실 그랬고 좀 더 큰 프레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뭐 제가 강의 다니거나 아니면은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 이제 그게 같이 풀어져 나온 거고요. 네. 출판사는 다른데 누가 봐도 쌍이라는 느낌을 주는 네. 책인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좀 맞추신 거예요? 디자인 같은 게? 디자인은 같은 사람이 했어요. 아, 같은 사람이 디자인했고. 네. 그 책, 이 디자이너가 사실은 그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했잖아요. 그때부터 쭉 제 책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요번 책 디자인 되게 네, 좋다고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같은 사람이 같은 맥으로 네. 이끌어가긴 하지만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는 출간 6개월 만에 무려 1만 부를 찍은 이게 우리 동네에서는 정말 대단한 네. 성공을 하죠. 아시죠? 이게 네. 대단한 네. 성공인 거.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애가 이제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예. 학교 현장에 대해서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막 이런저런 소리를 막 하고 다녔던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는 예.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학력고사 부활해야 된다. 그거밖에 살 길 없다. 막 이런 예. 얘기하고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학교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 학교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책이 학생과 교사 관계
교사와 네. 교사 관계, 교사와 학부모 관계를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었고요. 독자들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재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네. 재밌어요. 네. 그 좀 많이 대부분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교사들이 많이 이제 봤는데요. 이제 교사들은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고 비슷하다. 네. 공감한다. 그리고 아, 내가 좀 이렇게 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렇게 그 뚜렷하게는 안 보였던 어떤 게 되게 이렇게 투명하고 명징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같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뭐 사실은 많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자기가 학교와 얼마만큼 사실 그 교사라고 해가지고 다 학교를 사랑하고 뭐 학교에 있는 학생들 사랑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애착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이런 게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보면은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공간 얼마나 다르게 우리가 경험하는가 하는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장이다. 라고 이제 느끼는 분들도 있고 질적 연구에 대해서 거의 늘 나오는 비판이죠. 그렇죠. 네. 과장이고 일부를 전체처럼 네, 그렇죠. 네.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 하는 네. 비판은 그 질적 연구에서는 뭐 그럼 피할 수가 없는 네. 것이기도 한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거기 등장하시는 분들이 정교조 스님이 아닌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정교조고 너무 정교조 중심으로 해서 썼고 정교조를 이렇게 그 옹호하는 형태로 썼다. 전 전혀 아닌 거 그 책 안 읽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좀 당황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앞에도 이렇게 정교조 아닌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중간에 제가 정교조 그러니까 저는 뭐 저야 어찌 보면 저야 정교조의 자식이라고도 볼 네.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미워할 수는 없어요. 정교조를 네. 안타까워하는 거고. 이제 좋아하고 하지만 안타까워하고 또 비판적이긴도 한데 좀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선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이념적으로 양분화되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읽고 꼼꼼하게 보면서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러면 아마 이랬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목소리들을 저는 또 들으며 다음엔 좀 더 어떻게 그걸 좀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고민하게 되니까요. 질적 연구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는 네.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좋았어요. 예. 학부모들은 어떠셨나요? 그 학부모들 반응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네. 그 학부모들이 그 제일 많이 보이는 반응 아까 그 김수쌤하고 똑같 비슷한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맞아요. 학교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학교 그러면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냉소적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알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들은 학교를 자기 자식 중심으로 이렇게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사는 이렇게 잘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아, 내가 왜 교사를 굳이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필요는 없는 내가 거죠. 내가 왜 알아야 돼? 네. 내 새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애한테만 잘해주고 네. 우리 성적만 올려주면 되는 네. 거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교사가 어떻게 살아야 맞아요. 되는지를 네.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건 저는 좀 이렇게 되게 재밌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이 팔리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소문이 이렇게 난 거지. 뭐라고요? 당신의 애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이기도 하고 네. 엄마들이 막 사서 읽는 거죠 이제 그러면. 되게 무섭다는 반응이 더 많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약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너무 교사 중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 학부모 얘기는 좀 이렇게 없냐. 교사 대 교사 관계에 굉장히 많은 이 네. 장을 할애하셨죠. 사실 네. 네. 분량으로도. 네. 그 얘기하시려고 쓴 책이잖아요. 이 교사 대학교가 네. 두렵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책에 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저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엄기호 선생님이 사회학과에 진학한 이후에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네가 사회학과에 갈 줄 알았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 읽고서 책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오는 엄기호 얘기인 거네요. 네. 그런데 일단 책에 나오니까 네. 왜냐하면 저 그걸 읽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중학교 시절 선생님이 왜 그러셨을까? 흔치는 않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 나중에 애가 대학 갔다는 소식 듣고 전화 걸어서 네. 난 네가 사회학과 갈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때가 예. 또 중학교 때 사춘기 요즘 애들은 좀 빠르다곤 하지만 그때가 사춘기 시절인데 선생님하고 좀 자주 싸웠나 싶기도 하고 뭔가. 아니요 저는 되게 이쁨 받는 학생이었죠. 사실 그리고 그래요? 그런 연기를 되게 잘 했고요. 연기? 예. 제가 왜 연기라고 하냐면 그 저는 초등학교 저희 집 이 배경을 보면 제 초등학교 때 그 국민학교 때 친구들은 제가 되게 부잣집이었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전 단칸방 살았는데 3학년 때까지.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 부모님이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학용품이라든가 뭐 전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책도 그렇고 뭐 이제 지난번에 그래서, 책다방 오셨을 때도 어렸을 때 얘기를 하셨었죠. 뭘 읽든 부모님 무조건 좋아하셔가지고 이상한 책도 막 열심히 왕비열전 뭐 왕비열전 왕비열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뭔지 모르지만 야할 것 같아. 저는 책이나 글 뭐 학용품 뭐 그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는 김수수 선생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꿈이 과학자가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우리 70년대. 네, 저도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뭐 프라모델 만들고 이러는데 저는 정말 그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부잣집 아카데미 과학기지에서 네. 막 사다 만드셨군요. 네. 그래서 그 부잣집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뭐 3학년 때까지 단칸방에 이렇게 살아서 연탄가스 마시고 다 죽을 뻔도 하고 이런 일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그 학교에 이제 뭐 촌지나 이제 초반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갖다 줘가지고 이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을 안 믿었어요, 사실. 네. 선생한테 이쁨은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상처가 커가지고 그 교사들이 이렇게 뭐 촌지라든가 뭐 체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안 믿고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선생들이 이제 안 건드리고 이뻐한다는 좀 약은 학생이었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있다가 중학교 때 그 전교조의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교협에서 낸 책인데 내가 두고 떠나온 아이들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해직 교사 편지 먹고 전 그걸 읽고 이제 펑펑 울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선생님들이 있구나. 네.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 펑펑 울었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사회 선생님들이나 네. 이런 분들하고 되게 친해진 거예요. 특히 이제 세계사, 사회, 국어 선생님들 중에 이제 좀 의식 있는 분들이었겠죠. 예. 지금도 이렇게 종교조나 이런 데 보면 국어 교사 모임, 그 역사 교사 모임 이런 데가 잘 되잖아요. 잘 되죠. 네,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몇몇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그 되게 이제 인상적인 학생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 선생님한테 연락 받았을 때는요. 네. 지금은 더 좋아하시겠는데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런 훌륭한 사회학자가 되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 사회학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지. 왜냐하면 제가 학회에 소속된 데가 없어가지고요. 네. 어디 가가지고 이게 제 소개를 보면 뭐 어디서는 사회학자라 그러고 어디서는 이제 문화윤리학자라 그러고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러면 그쪽 분들이 화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학자가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소속돼요? 저도 어디 가서 법학자로 불릴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뭔가 잘못해야 뭐라고 욕을 먹을까 생각을 하는데 양력을 보면 선생님이 국제연대운동에 몸담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뭐 카톨릭 학생회 활동도 하고 20대 시절 얘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운동권이셨던 건가요? 야, 운동권 핵심은 아니고요. 운동권 네. 언저리에 이제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10대 때 얘기랑 연결이 되는 게 그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고를 친 게 한번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은 다 불교인데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뭘 하나를 하면 미친 듯이 좀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거의 막 매일 성당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약간 덕후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이제 손 놨습니다. 죄송해요. 흐름을 끊어서. 죄송해요. 카톨릭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카톨릭에. 네, 그랬는데 그 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부를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2고3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막 너무 성당 다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몰래 성당 오셔가지고 수녀님하고 면담도 하시고 이제 그랬었나 봐요. 성당에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성당 가서 기도하고 미사 보고 성경 읽고. 혼자서? 혼자서. 이제 그 정도 그걸 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때 학교에서 약간 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 이 뭐죠? 야간 자율학습을 며칠간 면제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이제 모르겠다는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제 약간 좀 이런 거. 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면제 받고는 성당 가서 기도하고 뭐 이제 약간 좀 이상한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러고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이제 가톨릭 학생회 를 들어가게 됐고 그 당시에는 또 가톨릭 학생회가 다 이제 민중신학 이제 해방신학 중심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운동권이었는데 그 우린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B급 운동권 있잖아요. 그 핵심이라고 하기엔 좀 사상성이 맞아요.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 사상성도 떨어지고 막 뭐 앞에서 막 그런 선배들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좀 그런데 이렇게 데모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우리가 숫자는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속력 있게 다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서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우후 네. 나갔다가 이게 대중 동원력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개신교 쪽에 스카가 그랬고 SC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카톨릭 학생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랬었거든요. 종교는 역시 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랬는데 뭐 이렇게 저 스스로도 막 앞에 전 별로 이렇게 용기가 없거든요. 전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막 앞에서 뭐 쇠파이프 들고 돌 던져 이런 거 무서워서 저는 못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 나갔다가 우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네. 뒤속에 늘 있었고 그래서 학부 다니는 동안은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사약은 그게 됐어요 그때. 수업 안 들어가도 이렇게 뭐 리포트 잘 쓰고 네. 시험 잘 치고 이러면 선생님들도 뭐 다 이해하셨던 분위기라 가지고요. 그러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학기 마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원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 들은 수업이 학부 4년 들었던 수업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수업을 안 들어가죠 학부 때. 공부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네, 그때 처음 했는데 영어로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영어 수업 많이 했군요.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은 안 하죠. 이제 다 책이 그렇죠. 원서로 이렇게 그렇죠. 보니까 그때 좀 힘들었었습니다. 국제연대운동은 어떻게 몸을 담으신가요? 국제연대운동은 그러니까 제 삶을 바꾼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종교. 저는 아직도 되게 영향이 커요. 이 가톨릭 그리고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이제 이게 큰 게 조금 더 연정해서 얘기를 하면 그때 저희 동아리 구호가 그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고자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이 저한테 남겼던 되게 큰 화두 같은 게 뭐냐면 큰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다 갔으니까 우린 작은 예수가 되죠. 작은 예수가 되면 된다. 큰 예수 되려고 하지 마라.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수 선생님 또 잘 아시고 그 학생 사건도 이렇게 왜 그 얘기 듣고 이러면 아시겠지만은 막 세상을 바꾸는 주체, 어찌 보면 그 역사적 주체, 이제 이런 게 운동권들이 많이 하던 얘기였잖아요. 근데 묘하게 그 안에서 그 작은 주체가 되는 거에 대한 강조 같은 게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는 좀 있었어요. 카톨릭은 그때 특히 예를 들면 구티에레즈니 보픈 맞습니다. 이런 책들 읽으면서 그 브라질이나 이런 데 기초공동체 얘기 맨날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이제 어깨 너머로 보면서 아, 되게 좀 이상적이다? 그런 네. 생각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 동네 애들하고 같이 청년기를 보내신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대학원 다니고 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학 가려고 뭐 그 당시 이제 그런 거 하던 사람들 다 하던 거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톨릭 학생회가 이제 연합회가 있어요. 그 국제 단체가요. 이제 거기 간사가 한국에 방문을 왔고 그 방문한 친구를 제가 영어는 정말 못하는데 워낙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부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통역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또 이렇게 약간 인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혹시 와가지고 일해볼 생각이 없냐 그 국제단 국제 그 사무국에 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는데 오 그때 전 진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것이 가라라고요? 너의 길이다. 가라. 가라. 네가 가야 된다. 주의 음성을 들었군요. 예. 왜 이래 진짜. 나 지금 솔직히 오늘 끼질 못하고 있어. 황정은 오늘. 끼질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내가 모르는 얘기 생각 나오고. 다른 세계. 그리고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세요? 죄송해요. 다른 세계. 예. 다시 책 얘기로 가서. 예. 아, 책 얘기. 그래서 간 거예요. 저요. 아, 그래서 갔다 온. 보따리 싸가지고. 책 얘기요?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해서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많은 남학생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성장했다고 대답한 부분. 네.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내가 대학생이니까 남도 다 대학생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네. 다양한 사람들을 군대 가서 군대에서나 만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 근데 사실 군대라는 게 책에서 선생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회계성의 어떤 대표 명사로 언급이 되곤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다양성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상황. 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성장이란 건 자신과는 다른 존재를 만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다름의 경험이 군대에 가는 나이까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같은 사람들끼리만 늘 모여서 네. 지내다 보니까. 네. 고만고만한 네. 사람들끼리 노는 것도 공부도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학교가 더는 성장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성장이란 측면에서. 네, 그게 그 사실은 학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제가 그 이제 농담 비슷하게 세글리게이션이라 그러는데 분리수거라고 이제 보통 제가 표현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인종 분리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심한 정도로 우리가 공간 자체도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한 마을에 잘 사는 애들 못 사는 애들 뭐 이제 이렇게 모인다거나 한 마을에 검사 아버지가 뭐 검사거나 대기업 간부이거나 아니면 사장이거나 한 친구와 그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그 그냥 노동자이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같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보면 공간 자체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계층적으로도 이제 그렇고 학교도 어떤, 완전히 갈렸고요. 네, 그렇게 이게 완전히 이렇게 세글리게이션이 되어져 있는 데다가 한국은 더더군다나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그나마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초등학교는 또 저기 초등학교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갈 때는 이제 뭐 인문계와 특목고 그리고 그 자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이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성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적에 의해서라는 거에는 요즘은 그 결국 계층 계층적인 계급 계층적인 네. 게 있거든요. 이전엔 공부를 못 그러니까 집이 모자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지만 지금 요즘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학에 올 때까지도 대학은 또 딱 그 카테고리대로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대학에 이를 때까지 늘 같은 친구들 같은 비슷비슷한 친구들만 만나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학교가 어떻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가 그 공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 계층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계급 구조화가 이렇게 안착됐다 그래야 되는데 끝나면서 그 다들 이제 자기네들만의 이제 그런 비슷한 색깔, 그쵸. 비슷한 계층, 비슷한 사회적 지위, 돈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다니게 된 거죠. 그쵸. 지금 이제 그리고 애들, 이제 애들도. 네. 그리고 예. 이제 그거를 되게 저는 그 가속화시킨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마을이라고 이렇게 좀 마을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아파트가 아닌데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새 사는 친구도 있고 뭐 어떻고 그다음에 그 같은 집이라도 반자 사는 친구랑 뭐 아닌 친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엄청나다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었다면 아파트라는 건 사실 그 평수가 이게 사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이제 34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치가 돼 있고 더 그리고 요즘은 좀 다르게 그 정책을 펼치긴 하지만 옛날에 많이 문제됐잖아요.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그 몰아가지고 담장을 쳐버려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해. 지금 못하게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다른 사람을 구경은 할 수 있죠. 구경하고 만나면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없다가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얘기 많이 들어요. 그 남학생들한테 군대를 갔더니 너무 다른 건 거죠. 이게 되게 폭력적인 공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근데 이게 그 성장 배경이 다르고 계급 계층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방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들과 공존해야 된다. 공존하는 법.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군대야말로 해결적인 공간인 거고. 네. 그런데 군대 가서 나는 다양성을 알게 되었고,
차유와 공존하는 법을 배웠다. 이건 정말 이전에 우리가 군대를 비판하거나 군대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군대가 순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싹 사라지고 이제 군대에서만 이제 남아 있는 그리고 또 군대는 또 강제적으로 평등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평등 물론 계급이 있지만은 평등한 공간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회가 해체가 됐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렇게 구획화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군대가 돋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그런 얘기를 풀어놓은 게 이 책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요새 젊은 애들이 아 군대 갔더니 좋다라든지 또는 제 주변에 친구 애들 중에 해병대 자원에서 가고 이제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너무 좋다 같은 얘기야. 그럼 속으로 생각할 때 아 이게 완전히 국가체계에 순응하는 이상한 애들이 나오고 있구나 생각만 저는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아 못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을 얘가 처음 보게 되는구나 같은 거는 되게 좀 처음 느낀. 저는 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어른이 될 때까지 다름을 그렇게 겪지 못하고 산다는 게 다름을 막상 겪었을 때 세상에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다름이라는 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조건에서 자라는 인간에게.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은 다름에 대한 배제나 이런 것들 반응이 되게 격렬하잖아요. 거부감도 되게 심하고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뭐 저는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훈련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단련시킨다 그래야 되나 훈련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내 생활 공간에서 마주치고 이제 이러면서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내가 상상해보지 못한 어떤 다름과 차이 이걸 이렇게 조우하게 되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한편에서 보면 그 충격이 되기 때문에 교육적 기회로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기보다는 회피해야 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고 회피하고 차단해버려야 되는 게 되는 건 거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걸 교육적 기회로 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이제 차단해버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차단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말,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내 또래 집단, 그 내 계급 계층에서 쓰는 어떤 말과 말하기 방식과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 계층과 계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고, 그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건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그 뭐 예를 들면, 그 대안학교를 나온 친구와 일반 학교를 나온 친구가 만나서 얘기하면 처음엔 되게 많이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우습게 같은 얘기가 있는데, 일반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이 대안학교에 갔는데, 얘는 이제 입에 욕이 붙은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근데 이제 대안학교는 욕을 잘 안 하잖아요. 이제 못하게 한다기보다 이제 스스로 이제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있었던 게 그 졸라라는. 아, 졸라. 아, 졸라를 했는데 이제 이게 그 일반 학교가 대안학교 가가지고 말끝마다 졸라 졸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졸라 맛있다. 뭐 이거 졸라 재밌다. 뭐 졸라 졸라인데 이게 대안학교 애들 귀에 너무 이제 걸리고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총회 같은 걸 했나 봐요. 또 대안학교도 그런데 이건 또 이제 일반 학교는 너무 낯선 거고 총회 자체도 낯선 거지. 이런 거 갖고 무슨 총회를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안 쓰기로 했나 봐요. 근데 안 쓰고 매우로 바꾸기로. 뭐야 그것도 한 거죠. 이제 그 그랬는데 재밌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할 때 딱 보면서 이제 밥을 먹고 나는데 와 이게 맛있다 이런 와 이거 졸라 이렇게 했는데 말을 하다가 이거 와 매우 맛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뭐 어쨌든 거기서는 잘 해결이 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또 그런 다른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처음 제가 지금 말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다름을 인지하고 다름을 경험하고 다름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그 들을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도 왜 그 말을 다르게 하는 분들을 만나면 진짜 피곤하고 이제 힘들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아 좀 나랑 말이 다른 것 같고 그 말을 다르게 하는 것 같으면 이제 나하고는 좀 안 맞군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걸 이제 배움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예. 네. 네. 관계가 맺어져서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쵸, 새로운 네. 세계를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게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대부분 어쨌거나 군대를 가서 그 나이쯤에 그런 세계를 보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여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학생이 아니라 가지고 여학생이었던 네. 적이 없어가지고 어떠셨어요? 저는 여학생이었지만 네. 왕따였으므로 아 왕따였으므로 군대문화를 예. 경험한 일이 별로 없어. 아니, 어떠, 여학생들은 어떨까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남자들 군대 경험이 되게 분열적이에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뭐 다양성을 만나고 뭐 공전을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되게 폭력적이고 회결적인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분열적인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자기하고 이 다른 사람하고 단절하고 비슷한 취향끼리만 이렇게 몰려다니는 건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해서는 이 교사끼리 또는 학생끼리, 학부모끼리 또는 교사 집단 안에서도 또 그 안이 또 갈려져가지고 관계가 다 단절되고 곤경에 처했다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예. 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테니까 엄 교수님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예의 발음이라고 이제 책에서도 네, 이렇게 표현을 발음. 했었는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교사 집단의 특징적인 것인지 뭐 제 개인적인 집장으로는 짐작으로는 그 교사 집단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한국의 그 모든 회사 문화가 약간 좀 다 그런 식으로 짜져 있는 것 같아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 남을 존중한다는 거는 이렇게 남에게 개입하지 않는 건 거죠. 네. 이제 그래서 뭐 그 무관심한 예의 발음 이게 세네신가 누군가가 이렇게 썼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게 이제 되게 그 관계를 규정하고 관계를 이렇게 조정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사실 교육은 더더군다나 협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그냥 통째로 하는 학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학생을 둘러싸고 여러 명의 교사가 있는 거고 공간적으로도 여러 명의 교사가 있지만은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교사들이 그 한 학생을 이렇게 그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서로가 토론하고 어떤 것 같더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협업과 협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이 예의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교육 방침 그리고 다른 방식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아예 문제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고 뭐 문제 제기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충고까지도 조언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건방진 내지는 개입하는 또는 꼰대질 오지랖질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 내가 이제 우리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랬잖아요. 오지럽다면 안 된다고 얘가 제일 재수없는 인간이 그 오지럽다는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가 협업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저는 이게 다른 회사 같은 데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이제 교육에서는 이게 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육은 기본적으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협업인데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네, 거죠 선생님들끼리도 네. 그리고 간섭하지 말아줄 것을 어쨌든 요거는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간섭은 사실 간섭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지랖을 하면 안 되는데 동시에 그 협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언과 충고와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거 이제 이건 돼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너무 구분이 안 가고 사실은 그 이 후자의 경험보다는 전자 경험은 사실 우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대로 된 또는 이렇게 쓸모 있는 조언과 충고를 했던 관계보다는 오지랖 관계가 훨씬 더 많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소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 발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결해서 보면은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 괜찮냐? 좀 힘들어하고 이제 이러면 너 괜찮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다 대부분 그래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내가 아니요 나 안 괜찮아요. 당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내 얘기도 좀 도와주고 내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 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민폐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민폐를 끼친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특히 이게 내가 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이제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되니까 민폐를 안 끼치려면 나는 안 괜찮아도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거고 듣는 사람은 그게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개입을 못하는 거죠. 분명히 안 괜찮은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게 지금 방금까지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맞습니다. 교무실에서 토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로 네. 푸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게 간단하게 말해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교무실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서 어떤 문제에 관한 의견을 말하면서 그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과정에서 해결 방법이나 교육적 깊이 같은 것도 고민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였고 이야기를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향이나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그게 무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그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과거를 낭만화 하는 네. 거라고 생각. 옛날에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도 네. 교무실에서 뭐 옛날에 왜 없었냐면 하고 싶어도 못했죠. 교육법 자체에 교장의 명을 받들어 교육한다. 네. 이래가지고 교사를 그 상명하복 관계, 그렇죠. 상명하복 관계고 네. 교육의 그 어떤 집행자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 행정적 단위로 생각을 했지 그 사람 자체를 그 교육자 내지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게 이제 긴 우리나라의 그 독재. 그 한국 사회 한국에서 그 독재 기간 동안 했었는데 아주 반짝 정말 아주 반짝 이제 민주화가 되고 정교조가 초창기에 만들어지고 벌떡교사 이제 벌떡교사 같이 하면서 그때 정말 저는 그 반짝 어떤 그런 기운 같은 것들이 그런 네. 흐름 잠깐 그런 같은 것들 잠깐 거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 그게 바로 사그라들었는데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아예 못하게 하던 독재 시대에서 네. 그러니까 말을 하자. 우리도 이제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서로 토론하자. 이런 흐름이 정말 반짝 일어났다가 이제 급격히 사라져 버렸던 그러니까 교무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그래 그 다른 데서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이제 교무실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예전부터 그냥 고립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 그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고 단속사회 두 권 모두에서 이 취향과 존중이란 이름의 무시 그리고 혹은 배제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나는 그냥 나는 너하고 취향이 다를 뿐이라거나 내 생각은 다르지만 너를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 끝 이러면서 너도 나를 존중해라. 대화 끝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들이 사회에서도 문제로 거론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 이걸 지적하셨거든요. 네. 선생님 책에서. 근데 저는 좀 취향을 옹호하고 네. 존중을 좋아하는 입장이라서 네. 어떤 대목들이 우리가 상당히, 다 그렇죠. 뭐. 네, 네. 상당히 뜨끔하기도 했고 네.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어떻게 나아질까를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취향이나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확보되는 어떤 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깔끔하고 편리해서 이게 잘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렇게 그 차이를 그냥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으니 그 이전에 독재시대에 있는 차이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그 폭력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그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향은 있죠. 그런 경향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차이는 그냥 존중해주면 너무 매끄럽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봉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봉합이 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그 학자인 그 브라운 같은 경우가 관용이라고 하는 책에서 계속 다루는 게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문화의 문제로 바라보고 문화로 바라보게 되면서 분명히 이게 정치적 견해도 문화적 어떤 취향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 관용이 존중이 아니라 이제 무관심 이제는 무관해져 버리는 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지고 무관해지는 거에 다른 표현이 아 나랑 다르시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의 영역 이건 저는 그 소비자본주의 확산하고도 굉장히 그 깊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뭐 그 브라운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 문화가 확장, 소비자본주의에서 확장이 되고 나면 모든 게 이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가 되는 거죠.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다양성인 취향, 거잖아요. 그 다양성과 취향인 거잖아요. 그 문학이나 이런 게 그 음악 이런 게 잘 되려면 그 동네는 그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거고 다양성을 옹호해야 되고 이 더 이렇게 그 부추켜야 되는 거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분명히 그런 어떤 문화와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라든가 자신의 어떤 관점 이런 같은 경우에 누군가와 토론을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만 사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좀 더 알아와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뭐 그렇죠. 철학이나 이런 데서 늘 얘기하는 게 타자가 필요하다. 그 사람의 견해에 비추어서만 내 견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비춰볼 틈 자체를 이제 안 주고 어머 저하고 취향이 다르시네요. 아니면 당신의 취향은 존중하겠습니다. 교실이나 학교에서까지도 그렇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교실과 학교 뭐 정치적 토론 뭐 어디나. 이런 데 어디나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교사도 거예요. 학교가 두렵다 해서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본 얘기가 이 97년 IMF 이후에 그 직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예전에 없었던 이 초초 엘리트들이 선생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교대나 사대를 옛날에는 공부 잘하고 독한 애들은 법대를 가거나 뭐 의대를 가고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이 사대로 왔는데 이제는 공부 잘하고 독한 애들이 사대로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널브러진 학생들하고 자기를 동일시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얘기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이 사례가 참 재밌더라고요. 좀 약간 40대 정도 된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전교조 색깔의 그런 선생님들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얘기하려고 젊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초초 엘리트들은 다 뮤지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만차를 봤냐 안 봤냐. 그거 되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얘기하려다가 잠깐 자기가 자리 비우고 이 40대가 돌아가 보면 이 선생님들 다시 또 라만차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게 아 이게 교직에 우수한 사람들이 모인 게 꼭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스토리 되게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다층적인 건데 성과급 얘기할 때도 나이든 또 역시 전교조 세대분들이 우리 똑같이 성과급을 n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더니 안 따라오더라. 근데 저는 이 책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무슨 단순히 전교조 편을 들거나 그런 책이 아닌 게 이 젊은 선생님들 입장, 초초 엘리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이든 전교조 선생님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애들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한 교직에 정말 필요한 일만 하겠다고 하고 잔무들은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잔무는 전부 다 젊은 선생들, 비정규직 선생들 다 뒤집어 쓰게 되고 그 일을 자기가 다 하는데 n분의 1로 나누자는 거에 젊은 선생들은 또 동의할 수 없는 젊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여기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학교를 입체적으로 조망했다고 하는 게 아, 학교에서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구나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게 해준 그런 거 이 책에 굉장히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젊은 선생님들, 나이든 선생님들을 같이 얘기하거나 뭐 그럴 기회는 좀 없어요?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같은. 그 정교조나 이런 데서도 많이 시도하죠. 네. 근데 그 이 저는 뭐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경험주의자 주의까지는 아니면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인데요. 이제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너무 다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가지는 그 경험, 그러니까 그게 그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확장은 될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한 확장도 잘 안 일어나는 시기가 요즘 옛날도 그랬겠지만 요즘 이제 특히 이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교조 이전에 그 전교조나 그 이전에 그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지만 집이 좀 못 살아야지. 맞아요. 보통 교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립사대를 가는 분들, 교대를 가는 분들. 학비가 없었거나 아니면 아주 적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공부 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그리고 근데 집은 못 살고 이제 이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한숨을 너는 사대다 쉬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선생님이 한숨을 팍 쉬면서 그래 그냥 넌 그냥 사대 가라.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 말을 하는 교사도 자기 생각이죠. 자기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니까 너도 그냥 선생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런 그런 안타까움과 동일시와 뭐 이런 애정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종교조나 이런 게 한국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지점에 그런 또 경험의 문제도 혹시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학교에 가서 보면 한편에서는 자신들은 모범생이었죠. 모범생이었으니까 모범생들하고 더 친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은 사실 모범생들하고 더 통하죠. 근데 어쨌든 가난했던 자신의 어떤 기억, 고통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더라도 가난한 애들 보면 이제 마음이 쓰이는 건 네. 거죠. 이해도 하고 이해도 되는 거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친구가 그랬던 거면 이러저런 게 이제 떠오르니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산층에서 태어나서 그 중산층으로 자랐고 공부도 아주 잘했고 이제 이렇게 그 큰 사람이 이제 교사가 되면 모든 그렇게 컸다고 해서 모든 교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교사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 공부 지금 더더군다나 공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 가난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행동이 거칠고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이 교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적 끈이라고 하는 게 별로. 아, 저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특별하게 저희 집이 되게 상황이 안 좋을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다가 시험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문제집 좀 많이 풀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문제집을 사주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니 왜요? 아니 왜 안 되지? 왜 그걸 못 사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 널브러진 애들을 보면 이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책에도 나오지만 옛날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옆에서 괴롭혔던 애들하고 얘들이 같아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한 선생님의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되게 상징적인 전 상징적인 예. 충분히 마음이 그럴 수 있다 싶은 예. 원래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일 이렇게 그 경계에 서 있는 경험에서 오는 거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와, 요새 젊은 선생들 문제야 어쩌고저쩌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아까 그 성과급 같이 네. 또 이렇게 보면 아니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초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인 거고 늘 1등에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자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막 대의 뭐 참교육 뭐 이런 뭐 이렇게 있어 보이고 이게 좋은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잡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분들은 또 이렇게 그 나는 이런 걸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거부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일이 옛날에는 그렇게 거부하면 경제 초창기나 이럴 때는 거부하면 뭐 다 같이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그 일이 없어진다든가 이랬는데 요즘은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이거는 위계화 되는 학교가. 거 있잖아요. 네. 위계화가 되면서 누군가는 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세계화 이후에 그 많이 나오는 이게 세계화의 하인들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세계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진행이 신자유주의란 말 정말 안 쓰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네. 이게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노동자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노동자가 아니라 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럼 너 하지마 하인한테 시킬게.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비정규직 네. 교사들한테 일이 몰리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교사 한테도 이렇게 가고 이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이게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서 그 이 젊은 교사 아니면은 그 나이든 교사 이런 어떤 이런 그 현상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만 그 뒤에는 이걸 이렇게 추동해내는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위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저는 그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게 비정규직 과의 문제와 또 하나가 그 교사들은 그 젊은 교사들도 있잖아요. 그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교직은 뭐 밥그릇 철밥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철밥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나라에서 보장된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맞아요. 모르는 것인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 우리 모두가 사실 지금 탈락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강하게 남아. 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상황을 굉장히 이렇게 악화시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오셔서 비정규직 문제 네. 아주 공감되게 강하게 맞아요. 말씀하고 네. 가셨잖아요. 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따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이계삼 선생님 예를 드셨잖아요. 이계삼 선생님 같은 분도 어떻게 하다 보면 애들 얘기를 제대로 못 듣고 모니터만 보면서 얘기를 네.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이제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책 보고 전 사실 쿨 메신저 이런 거 몰랐거든요. 이런 게 있는지 선생님들이
주로 이렇게 메신저로만 업무를 주고받다 보니까 일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같이 연대해서 다른 길을 찾아보거나 이제 이런 거는 없어진 그런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정말로 선생님들이 일이 많기는 많은 거죠. 이게 사실은 저는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과 교사 사이에 서로 약간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아, 니네가 뭐가 일이 많냐. 네. 나는 야근 11시까지 하고 12시까지 하고 하는데 너네 어쨌든 안 그러잖아. 저는 그런 얘기 학부모한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들이 일이 많고 그래서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게 비웃어요. 그 네. 학부모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워낙 이 노동 강도가 강하고 노동 시간이 긴 나라라 가지고 그 정도는 노동 강도나 노동 시간이라고 이렇게 봐주지를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편에서 보면 그게 맞는 얘기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 그 사람의 성장과 관련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연속성이잖아요. 네. 근데 교사들의 잡무와 교사들의 노동 패턴을 보면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아이 학생을 만날 수가 없는 건 거죠. 한 학생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황경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집은 문제집을 사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얘기는 되게 길게 들어야 되는. 네. 이야기잖아요. 왜 못 사죠? 이걸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그게 되게 길게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 길게 듣고 난 다음에는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고 이제 가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그걸 되게 길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되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고민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핵심이 연속. 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길게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것처럼. 황정은을 머릿속에다 붙들고 그 선생님이 사실은 사색과 고민을 해야 되는 그쵸. 거죠. 길게 하는 거. 예. 근데 이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잡무나 그 교사들 해야 되는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게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걸 다 토막을 내버리니까 교육적 관계라고 해야 되나 교육적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적 관점에서 고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양으로도 많아요. 양으로도 많은데 그 제가 더 문제 삼는 건 양으로 맞는 게 아니라 이 막 단편적으로 쪼개져 가지고는 이 쿨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이 행정적 처리라고 하는 게 이를 다 토막을 그렇죠. 네 버려 가지고 도저히 이걸 교육일 수 없게 만들어. 일하다가 저희라다가 일하다가 또 저희라다가 네. 이렇게. 예, 네. 그 이게 삼성 그 예에서도 나중에 계속 모니터 보면서 이거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이 사람과의 만남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집중인 거고 긴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만 하더라도 지난 주에 한 학생하고 약간의 이렇게 문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약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버스 타고 오는 내내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이 학생이 왜 그런 표정으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혹시 그게 이런 가능성이 있나 저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 뭐 머릿속에 이제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그 버스에서 내릴 때쯤 돼가지고 이제 지하철 탈 때 같은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그 지하철역 좀 내릴 때 돼가지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그 만나가지고 아 좀 나랑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러 가면서 혹시 네가 이러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냐. 나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가 만약에 이런 거라면 그 내가 그 잘못 해석한 거고 그건 내가 몰랐으니까 이제 잘못 해석하는 거잖아요. 네. 너도 내가 보냈던 반응을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 그럼 아, 그렇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맞다. 사람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생활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사실 사람이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공격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좋아. 하는 거지. 이거는 길게 제가 고민을 했으니까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민 안 하면 그게 전혀 다른 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걸 한번 놓쳐버리면 저는 그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계속 그 가능성은
그 생각하지 못한 염두에 두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학생의 행동과 그 반응과 나를 대하는 태도 이걸 계속 해석을 하고 그럼 또 내가 걔한테 그 친구한테 그거의 해석에 근거해 가지고 반응을 보이면 이제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 있는 좀 방법은 어쨌든 길게 생각, 긴 호흡을 가지고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근데 이게 학교 간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어떤 직장?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잡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자기가 뭐 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아니면 일반 회사를 다니든 본무에 자기의 본업에 속하는 일들은 검사 같은 공소장을 쓰거나 이런 거는 다 퇴근 시간 이후에 한다고 하거든요. 낮에는 전화 받고 교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교사 똑같이 모두가 다 본업은 퇴근 시간 이후에 시작. 이게 출판 편집자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 편집자들도 저녁에만 일을 하고 하시네요, 네, 그런 게 결국은 어떤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시 또 교실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 교실 속의 문맹 얘기를 또 쓰시잖아요. 이건 학생과 교사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제는 뭐 여기 한용운 얘기도 님의 침묵 배우면서 승려라는 표현을 듣고 한용운이 여자라고 여자가 들어가니까 뭐 이런 학생들 얘기. 그런데 이 너무 모범적으로 살아온 교사들은 학생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학생은 또 교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신 거죠 많이. 예, 저는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한국말을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말을 다 알아들을 거다. 네. 그리고 그 너가 한국말을 하니까 내가 네 말을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야말로 전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그 착각이 어찌 보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그 어그러뜨리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어그러뜨려가지고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뭐냐면 이게 알아듣는다,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모른다는 걸 전제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모른다. 사실 네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저는 이 모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혹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면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다고 착각해 버리면 해법이 없는 거죠. 네, 묻지를 않아요. 아니까. 그리고 안다고 착각을 하고 난다면 상대방한테 화를 내게 되는 건 거죠.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의 이 냉소주의 이런 거에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이 안다는 착각인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아니가 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정치의 본질을 안다. 정치는 다 사기다. 어찌 보면 맞죠.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본질을 안다는 걸로 디테일한 거라든가 그거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이 다이나믹하게 역동성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른다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절대 상대방한테도 잘 안 물어봐요. 아까 제가 저를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부끄럽긴 하지. 저도 많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하고 와서 많이 실패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뭐 저거 하는데. 아, 그러니까 얘기를 깊이 들어줘. 그래서 해법을 찾아요. 네. 그걸 이제 전체를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잘난 척 하면 안 되니까요. 갑자기 후회가 되셨나 봐요. 혹시 이상적인 교사로 비춰질까봐. 전 되게 조심하거든요. 근데 그 아까 그 사람 하나 제가 아, 내가 모를 수 있고, 이건 모른다라는 거 하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런 가능성들 때문에 그런 건가? 한번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혹시 그 때문에 이러냐? 라고 물어보는 거. 전 그래서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말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는 요즘 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거는 제가 내 얘기를 안 듣고 싶어서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인 거니까 지금 너 내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쵸?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내 말이 다른 말이다라는 거. 문법도 다르고.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도 다르다. 이걸 저는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에도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는 책에도 썼지만은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말레이시아의 그 존 수사라는 분이 그 하신 거거든요. 왜 가난한 애들은 공부를 못 하는가? 우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외를 안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럼 또 이게 그 수사, 황정은 작가는 또 종교적인 얘기를 하서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가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제 자기 소명의식하고 결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장이었는데, 교장 그만두고 빈민가 들어가가지고 몇 년 살면서 왜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를 못 하는가. 이거 봤더니, 아, 이게 이건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가난한 집의 그 빈민촌 이런 데서는 말이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 시그널이라는 건 우리는 말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은 마침표가 찍어져야 의미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글이 말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게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의미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마침표를 찍어야 의미는 나중에 회수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전달하려면 조분조분 차분하게 요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왜 그 학생들한테 말을 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학생이 조분조분 차분차분하게 얘기하는 걸 맞아요. 제일 좋아하고 조분조분 차분차분하게 말하는 법을 가리키는 게 어찌 보면 학교. 맞아요. 안 라고. 그러면 너 왜 횡설수설하니 그쵸. 똑바로 좀 얘기해봐 이렇게 그쵸?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빈민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동네에서는 그렇게 조분조분 차분차분하게 얘기하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여기 있다는 신호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뭐 이건 이제 한국의 예를 가지고 제가 이제 존 수사 얘기를 한국의 예 이렇게 적응을 시키는 건데, 그 달동네 같은데 여러 식구가 그 화장실 하나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내가 빨리 가가지고 이제 똥을 싸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는 뭐, 과제. 저요! 이제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죠. 나 똥! 이제 이러면서 뛰어가야 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 소자, 뭐, 어쩌고저쩌고 가요. 화장실. 화장실. 알겠습니다. 이러면 순서 50번째. 그렇지. 일어나면 무조건 조용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 조용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 언어가 다르다는 거. 언어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시그널이라는 게 나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이제 뭔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신호를 보내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신호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수사 얘기로는, 이건 이제 존 수사 얘기인데요. 존 수사 얘기로는 신호를 전달할 때는 어디에 액센트를 더 많이 두겠느냐. 당연히 액센트는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를 뭐, 흐리게 되는. 그렇죠. 어머니 저 학교에 갔다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머니. 그 뛰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뛰는 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언어와 이런 말하기의 방식과 학교의 그 조분조분하고 차분하게 얘기하지만 그 이 자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점수와 이 명성과 네. 그 이쁨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데서 이 가난한 집에는 가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친구들부터 이렇게 비난, 무시 이제 이런 걸 받게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는 그 모욕과 무시만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반복이 되면 당연히 말을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말할 때마다 욕먹는데 누가 말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황정원 선생님의 그 문제집 얘기랑도 비슷한 그 얘기 자꾸 거죠, 하시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말을 안 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또 이제 이 친구가 말을 안 하고 앉아있으면 교사나 학교는 안다 알아서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건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엄문 선생님이 그 표현했었던 학교 안의 문맹자들이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게 아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 엄문 선생님이 얘기해서 이제 제 책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학교의 언어의 문맹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야말로 그들의 말하기와 언어에. 그들의 언어의 문맹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상호 문맹이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그럼 내 얘기는 넌 어떻게 듣고 나는 너에게 어떻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게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만 문맹이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만 고민하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그 문맹을 깨칠 수 있을까 요 고민만
하게 되는 건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내가 그들의 언어의 문맹이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그럼 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들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존수사 같은 경우가 저한테 보여줬었던 모습이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 비민가를 들어간 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걸 배운 거고 그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언어로 이들 그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가.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 학교에 그 조분조분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법 그걸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건 거죠. 이렇게 일어날 수가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한국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또 이렇게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없고 다시 또 그렇게 바닥으로 들어가서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는 거고 교사들은 초초 엘리트 중산층 출신이 돼서 사실은 어떤 다 그런 건 물론 전혀 아니지만 끝나고 뮤지컬 보러 가야 되는 분들도 또 있는 거고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경험도 없으니 경험도 없고 경험은 전수되지 않고 전수되지 않고 그렇죠. 그게 엄교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교과서에 말하고 학생들의 삶이 만나지 않는 그렇죠. 상황인 네.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 책 속에 이 교실 속 문맹에 관한 이야기 또 역시나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여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름을 모르는 거. 이 상황, 이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역지사지의 부재. 이거는 조금 더 큰 영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고등교실에도 알파벳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고 저 때도 그랬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읽기 단계에서 이미 수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거나 잠만 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정도의 문맹은 아니더라도 말 자체의 개념을 잘 몰라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대체 뭘 모르고 있는지 선생님들도 모르는 상태.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아는 거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라는 거를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선생님께서 다른 챕터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다름에 관한 경험인 건데 이런 다름을 경험하지 못해서 역지사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목에서 그런 아이들이 학교폭력, 자기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장난이라고 여긴다는 거. 그래서 그걸 추궁받았을 때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을 묘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역지사지 없음이 교사와 학생 간에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 두 종류의 문맹에 관한 해결책으로 선생님께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친밀한 상호작용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예, 사실 그 교사와 학생 사이의 친밀한 상호작용이 그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한 건 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어문 선생님의 그 글과 이제 다른 그 요즘 배움의 공동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교사와 학생 사이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되게 이제 강조를 하죠. 엄훈 선생님 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친밀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사실 그 폭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편이에요. 왜 유보적이냐면 사람 되게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나 오늘부터 나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네 얘기를 막 들어보자. 그것도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이제 그거 되게 폭력적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강조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 그 친밀한 상호작용이라는 거에서 친밀함은 저는 조금 이게 나중에 생기는 것이지 그걸로 이렇게 들이댈 수 있고 전제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 그래서 저는 경청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해봐라 하는 건 전 경청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경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오늘 그 뭐 많은 반성이 됐고 내가 아예 얘기를 너무 안 들은 것 같고 오늘부터 아예 얘기를 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들으실 건가요? 그랬더니 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애한테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뭐 애가 집에 갔다 오면은 이제 앉혀놓고는 이제 엄마가 이제 그동안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얘기를 잘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 흔히 쓰는 방법 네, 흔히 쓰는 방법을 그렇게 얘기를 예, 네,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지고 강의 잘못 들으셨구나. 네. 그러면 망합니다. 이제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애가 어, 난 별로 할 얘기 없는데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너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얘기를 얘기 좀 해봐. 난 네 얘기 듣고 싶어. 그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제가 경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청, 내가 말하는 경청이라는 뭐가 있냐면 관찰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관찰은,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막 이렇게 지켜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그동안 하던 대로 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건 거고 그거는 갑자기 들이대고 이제 이런 거 없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경청의 그 청은 말을 듣는다고 했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말로 의미를 전달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보내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몸짓으로 표정으로 또는 관계로 다른 친구들과의 그 이게 상호작용으로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랑 다른 말인 거죠. 제가 그걸 보통 그 신학하는 친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온 건데 그 이제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아직 말이 아닌 소리. 네. 이제 고통은 특히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아직 말이 아닌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걸 나는 경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전달하는 말을 듣는 건 경청은 그건 아무나 하는 거라고 의미를 전달하는 말을 듣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소리를 듣는 걸 저는 저 같은 경우 소리를 듣는 걸 경청이라고 그러고 그 소리가 말로 들릴 때까지 그건 이제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학생이나 뭐 자녀가 바뀌는 거라기보다는 그 소리가 말로 들릴 때까지 내가 아까 그 학생이 예를 든 거지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는 거고 듣는 거고 기회가 닿으면 물어보는 거고 이 과정이 저는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상호작용인 거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좀 다르네. 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래도 사실 될똥말똥 하죠. 인간관계라는 게. 그 될똥말똥한데 이 경청 막 이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는 네 얘기 경청할 준비가 돼 있어. 너 좀 앉아봐. 너 좀 얘기해봐. 그래놓고 안 하면은 막 나는 준비가 됐는데 너가 준비가 안 됐구나. 먼저 이러면서 네가 준비가 되면 찾아오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을 도로 누구한테 던져버리냐면 상대방한테 네. 던져버리는 건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면피돼요. 나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난 열었는데 제가 안 열었다. 여기 뭘 열어요? 결국 이 얘기가 사실 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에서도 인용되고 이 네. 단속사회에서도 인용된 에피소드죠. 이 근양료 에피소드가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양료 에피소드도 한번 들려주시고 이 전체적으로 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선생님이 생각하는 해법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근양료에 달린 담겨진 예. 근양료가 이제 그 사례 선생님이 막 이제 부끄러워하시거나 짜증내 하실 것 같아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안 들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라디오 책다방을 이거 들으실까요? 네, 그 들으신 분이 아. 그 공부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건 거죠. 네, 그 근양료가 저는 이 근양료 사례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하고 나하고 그 같다. 이 같다가 이게 동질감으로서 같다라고 공유하고 있는. 그냥 좀 모르는 청취자들한테. 예, 그게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냥 좋아. 네. 그, 이 선생님 담임인데 그 반에 그 시험만 치면 도망가는 친구가 의례적으로 도망을 가는 친구가 있는데 또 이제 이 선생님이 의례적으로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례적으로 잡으러 가면 또 항상 그 앞에 PC방에 도망을 가나 봐요. PC방이죠. 가가지고 이제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왜 도망갔냐? 라고 물으면 그냥요. 이게 부모들이 제일 이 자녀랑 얘기할 단어예요. 때 예, 네. 미친 단어가 그냥요 아니요거든요. 3종 세트가 있는데 요 3종 세트라고. 이게 한국 심리학 퀴즈에 실렸던. 아 그래요? 그냥요 네.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아니거든요. 괜찮아요였나? 뭐 아무튼 해가지고 세 개가 있어요. 그 심리학 퀴즈인 거 제가 봤어요. 그 3종 세트. 네. 요 3종 세트라고 부르던데 어쨌든 그냥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수민 또 애들 학생들한테 막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분이고 이제 이러노니까 열심히 왜? 하려고 가서 잡아도 오고 얘기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공부가 그렇게 신뢰 아니요.
아니 공부 안 싫은데 왜 도망가? 그냥요. 뭐 PC가 뭐 컴퓨터 게임이 그렇게 좋아? 아니요. 그 맨날 아니요 그냥요, 아니요 그냥요 하는 거야. 근데 짜증 확 내면서 이제 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또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또 어떻게 잡아오다가 보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도망가면 잡아오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하는 게 한심하니까 이 선생님이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나는 왜 얘한테 왜 이렇게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나도 오늘 학교 그냥 왔는데 그냥 학교 왔고 그냥 수업 들어갔고 그냥 밥 먹었고 그냥 사람 만나는데 왜 나는 이 학생의 일상은 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쪽에 이제 생각이 드셨대요. 이 자기가 너무 한심하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잡아온 다음에 또 물었더니 또 그냥요 라고 했더니 이제 피식 웃으면서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 또 오늘 그냥 학교 왔다. 가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게 학생이 처음 경험해 본 거죠. 거죠. 완전히 왜 이러지? 처음 경험해 본 거죠. 학교라는 데 들어와가지고 처음 들어왔대.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제가 과장적이고 이런 좀 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애가 선생님 그냥 가도 돼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냥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하고는 다르잖아.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냥 가봐. 이랬다는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그 워낙 반 운영이나 잘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당연히 너무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 관계라는 게. 그게 저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학생도 나도 동시대인이다. 어찌 보면 같은 무의미를 또는 같은 파편화된 삶을 그 뭐 아주 철학적으로 보면 같은 뭐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이 실존적인 무의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성과사회라고 하는 것에서 막 이 소진해 가고 있고 무기력한 그러니까 동시대인이다라는 어떤 저는 그 관점과 경험과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말과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과정은 동시대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 동시대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까 동시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건 거고. 그럼 그 동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동시대인이다라는 걸 이제 만들어 와야 되는 근데 그냥으로 그 어떤 공감과 그쵸. 경험의 전수가 이루어진 그쵸. 거군요. 그렇죠. 아, 네. 너하고 나하고 같은 동시대인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정말 집요하게 이 교육의 영역에서는 그 교사와 학생 다른 존재 아까 이 다른 존재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질적으로 이렇게 달라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알 필요도 없는 존재 있잖아요. 그 되게 위계적인 이제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 무의미라고 하는 거에서 이 동시대인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있잖아요. 보여주고 그걸 같이 깨달아버리는 거. 저는 이게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어야 사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언어의 문제랑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보면은 이 선생님은 이 아이, 그러니까 이 학생의 그냥요가 우리는 그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학생의 그냥요가 말하기 싫어서 하는 그냥요. 나하고의 의사소통을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걸 단절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냥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선생님의 사례를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고 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그냥요가 사실은 진짜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쵸? 그 그냥요를. 네. 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 말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이면에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자체를 존중하지를 않아요. 그 말 자체가 사실 정답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진짜 그 자기의 어떤 걸 얘기를 한 건데 그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핑계인 거고 그 뒷면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말을 하면서 어떤 식이 되냐면 취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뒷면에 뭐가 있는지 빨리 풀어라. 맞아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교사 학생 관계도 한 명은 수사관이고 한 명은 죄인처럼 되는데 그걸 누가 재밌어? 하고 의미 있어 하겠어. 그것도 누가 즐기겠어요. 당연히 싫죠. 짜증 나는 거. 그건 의사소통이 아니거든요.
블러드 안 치는 구도도 그렇죠. 취조 구도잖아요. 취조 구도 맞아요. 아니 그렇다고 블러드 안 치는다고 자기 친구도 아니고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인데 네. 벌써 딱 그 권력 관계를 애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그러나 엄마 아빠는 친구가 되길 바래서 블러드 안 치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 제가 단속사에도 네. 얘기했지만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부모가 친구 같은 부모예요. 맞아요. 아니 저는 엄청 많이 찔렸었는데 듣다 보면 전부 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전부 제 얘기라. 네. 근데 우리가 오늘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네. 원래 오늘 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랑 단속사의 두 권을 같이 다루려고 했었는데 네. 아마도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 이제 근양료로 네. 일단 그러시죠? 근양료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를 끝내고 네. 다음 주에 좀 신선한 마음으로 이 단속사회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엄기호 선생님 모시고 이 단속사회에 관한 좀 더 학교 현장보다 더 범위를 넓힌 좀 더 종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저희가 1년 넘게 책다방 하면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또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 회로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엄기호 선생님의 고민이 잘 녹아있는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는 책은 학교 현장의 고민과 현실적인 에피소드가 굉장히 잘 어우러진 책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학과 인류학을 공부한 분이 일방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호흡하면서 쓴 책이라는 점이 저한테는 아주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함께 읽자고 꼭 권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어서 엄기호 선생을 다시 모시고 최근 출간된 단속사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종규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온 라디오 책다방. 바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